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는 방태산이 있습니다. 그 줄기에는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방태산에는 표대봉과 주옥봉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 중에 북쪽으로부터 오르는 주옥봉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네, 저당 걸러 내려오는 하산길은 아주 급경사예요. 4시간 만에 이곳 도착해가지고 내비서에서 비포장도로 따라서 요 대형 40분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45분. 일단 폭포인데 50분 고령교를 지나야 고령교 왼편으로 있는 주변에 평상이 여러 개 있고 개월물이 막 흘러요. 광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휴양이 끝에까지 왔어요. 20분 후에 숲으로 들어서 넓은 숲길을 걷습니다. 12시 5분 갈림길에 왔는데 왼쪽 길로 들어서 개울을 건넙니다. 왼쪽으로는 개울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주옥봉 정상 1km쯤까지 1km 왔네요. 770, 12시 17분 갈림길에 왔는데 여기까지 경사 거의 없는 10도 미만의 경사길로 왔어요. 개울 따라서 가는데 아직도 물이 많이 흐르고 합수점에서 점심 식사 후에 지금 한 20도, 거기서부터 20도 되는 편안한 육산길을 걷고 있어요. 평탄한 이제 능선길이고 955는 모래밭이요. 옆에는 개울이 흐릅니다. 그 모래밭 능선길을 지나고 나면 부드러운 30도 정도 되는 육산 능선길로 왼편으로 나무 사이에 계속되는 30도 이상 육산 경사길이에요. 이제 3km 왔나? 주옥봉까지는 3.3km. 여기는 매봉령. 자, 이제 거기서부터 그령서부터 주능선을. 마디풀이 여기 능선은 맞네. 10도 미만 능선길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네. 1285. 선 잔목 능선길로 여기 이 임도까지 올라왔어요. 임도에 있는 안내판이야. 올라갈 길. 갈림길에서 임도 따라오다가 우측으로 갑니다. 헬기장이 나왔고 저 위는 통신대 안테나. 여기는 뭐 야생화 꽃밭인데 헬기장이 또 나왔고 옆에는 군시설물. 여기서도 아직 1.8km 남았네. 이게 누구야? 내려가는 건 똑같으니까. 자, 이 남쪽으로 계곡인데 가스 때문에 뭐 그러네. 아주 순참목길이라 주먹이 멋있는 게 아니고 오는 길은 능선길인데 경사는 심하지 않지만 이제 길 상태가 거칠어요. 길 상태가 좀 거칠어. 바위하고 뭐 이런데 잔목에 잘 안 보이고 2시 30분 1370 1370 2시 32 2시 42 1415 삼거리였어. 뭐, 예, 삼거리에서 100여 미터 평탄한 길을 빼놓고서는 한 30도 정도 되는 경사 주옥봉에 다 올라온 것 같다. 밑에 야영지가 막영지가 2시 53분 1485인데 그래도 삼각점을 보고 가야 되잖아. 아, 움직여야지 붙들고 하든지. 그래, 좋다. 이렇게 말도 안 들어. 주옥봉에서 조망은 사방이 되는데 게스트 때문에 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볼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5m 쯤 떨어진 주옥봉 뒷산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대수업은 주옥봉 삼거리에 되돌아왔어요. 여기 400인가 500m 됐어요. 자, 여기서 북편 방동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방동리 방향으로 하산 시작했어요. 또 정도의 자갈과 나무뿌리 깔린 19분 1275인데 돌길이야. 계속 30도 가까이 되는 돌 경사길이에요. 이부터는 이제 육산 경사길이네. 1230, 3시 23분. 3시 25분 1200인데 여기 로프가 쳐져 있어. 1분 로프는 끝나고 1125인데 계속 육산 35도 이상 경사길이에요. 1070 계속 35도 이상 되는 경사길인데 여기 조난구 15번 지점서부터 로프가 다시 나. 19분 1025인데 여기 오니까 경사가 약해졌어요.
975인데 또 육산 경사 35도 이상 되는데 저기 로프가 160인데 3시 45분 물소리가 들리네. 자 여기 이제 옆에 개울이 흐르고 950 물을 지나요. 물 먹어도 좋네요. 3시 53분 905 개울물이 나온 이유는 뭐 평탄한 길이에요. 이런 다리를 이제 세 번째 건너는 거야. 3시 7분 790 3시 13분 750에 와 있는데 그 갈림길에 왔어. 상거리 갈림길 올라갔던 길이고 이쪽이 지금 내려온 길이고 여기서 좀 휴식 가려고 그럽니다. 목욕을 마치고 출발한 네 이제 휴양림 끝에 와 폭포를 지납니다. 이 오토바이가 아주 수십 대 있어가지고 뭐 산악 운동용으로 쓰는 아 그 폭포를 내려와서 오는 건데 2단 폭 첫 번째 폭포인데 그 위에는 아주 상당히 넓은 너럭바위가 있어가지고 수직도로도 아주 좋아요. 먼저 본 폭포하고 이거하고 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건데 먼저 거에는 뭐 다시 그 첫 번째 폭포 관리사무소 앞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5시 5분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25분 산행했네. 여기.